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냐고? 물론 말하고 싶었지. 속 시원하게 툭 털어놓고 어느 날은 엉엉 소리 내어 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나. 하고 싶었어. 그래서 먼저 지인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다. 그런데 말이야, 그분들의 걱정 어린 시선까지 견뎌내다 보니 내가 더 흔들리고 더 힘들더라고. 내 이야기를 내뱉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. 그래서 차마 가장 소중한 팬들에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. 그래서 내 아픔을 꽁꽁 숨기고 참아냈던 거야.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? 그만큼 내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지. 그동안 나도 불편했어. 나에게 팬이 어떤 존재인데 내가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.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? 안녕하세요 여러분, 버블디아입니다. 제가 이번에 5월 27일이 8주년이거든요 근데 잠깐만요, 매번 연도를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챙기진 않았어요. 안 왔는데 이번엔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부르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냈습니다. 짜자잔! 너무 예쁘죠? 책이 딱 누가 봐도 아, 버블리아스럽다 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진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실크 언니한테 이 이야기들을 팬들한테 해도 될까? 너무 사적인 거 아니야? 라고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꺼려졌었는데, 그만큼 저희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읽는 여러분들께도 힘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 책을 냈습니다. 저희 생각과 이 저희 뜻이 담긴 책은 5월 23일부터 온라인 서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사실 수 있고요. 오프라인에선 24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처음으로 책을 내봤는데 진짜 애정이 가더라고요. 안 갈 수가 없어요. 방송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던, 제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비밀이라든지, 아니면 버블디아가 왜 노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, 그리고 제 스토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크더라고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나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골고루 변했지만 난 기쁨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특히 누굴 좋아하면 투명하게 티내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. 철이 들지 않았음 또한 달라지지 않았으니 그 또한 마음에 든다.